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자, 요즘 세차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개인용 폼랭스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세차장에 있는 폼을 믿지 못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차에 더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다음 뭐 코팅을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뭔가 이 간지를 위해서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세정 효과를 더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폼랭스를 사용하다 보면 이 폼랭스의 성능이 점점 떨어질 때가 옵니다. 처음 쓰던 것 마치 거품이 쫀득쫀득하게 붙지 못하는 그치, 그런 상태가 그치. 나타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네. 해야 하나요, 선생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망했어, 오늘! 전 아니까 전 계속 방송할게요. 아니요,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면 폼랭스를 여러 가지를 사용할 때가 많은데 드디어 이 녀석들이 막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고장나기 시작했어. 막히기 전의 상태는 어떻고 막힘이 풀렸을 때의 상태는 어떤 건지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나 폼랭스를 써볼 거야? 그래요, 써봅시다. 지금 얘가 막혔다고, 얘가. 저도 알아요. 오케이, 한번 분산을 해볼게요. 이게, 잠깐만요. 이게 막혔을 때는 소리부터 좀 달라요. 물론 이제 나오는 그 뭐랄까 거품량도 달라지지만 네, 네. 소리가 들어보세요. 좀 이렇게 꽉 막힌 소리 난다고 너처럼. 됐어요? 뭔가 예 네, 그렇죠. 뭐 소주 먹었을 때 소리가 나죠. 고량주 한 잔. 이 안에 있는 약품은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얘만 뽑아서 이게 새로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이제. 아이고. 마술 좋아하는 거야? 뭐야? 빈통. 아, 빈통. 아, 얘랑 나눌까요? 이렇게? 아, 그럴까요? 그래요. 한 잔에. 아, 좋아. 에휴, 고생했어요. 이모, 여기 삼치구이 하나요? 오징어도 하나만 주세요. 맥반석 오징어로요. 버터구이가 낫지. 버터구이로요. 네. 카스 하나 주세요. 뭐 소맥 말아 드시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자, 우선은 요 좀 헹궈내고 조합삼. 자, 고압수 한번 눌러주세요. 아, 이거. 자, 바로 변경. 이게 뭐지? 카티바 발랐나? 아, 왜 이렇게 비딩이 좋지? 카티바? 코팅 전문 브랜드라는 그곳? 주세요. 짜자자잔, 짠. 좋아요. 전문가 맞으시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자, 폼랭스를 보면은. 자, 이쪽, 이렇게 보면 보이려나요? 자, 이쪽. 저한테 보십시오. 키로, 이쪽. 자, 알았다. 자, 이쪽에 보면 이렇게 무슨 쇠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이 뒤집어 봐도, 네, 이렇게 구멍이 조그맣게 있고, 이거를 좀 얇은 뾰족한, 이런 뾰족한 걸로 이 구멍을 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Uh-huh. 자, 다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A magic. 다시. 자. 이 쇠가 빠지면 손으로 이렇게 뽑아주시면 뽑힙니다. 고정핀이죠? 이게 고정핀? 네, 맞아요. 그러고서 폼랭스 앞 머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렇게 빠져요. 와우. 아하. 와우. 자, 그 상태로 이 부분 있죠? 나사선 요 딱 한 부분. 요렇게, 요 라인. 잘 보이나요? 요 나사선. 이 부분이 잡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옆쪽에 이렇게 육각 이쪽을 잡아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고 꽉 잡아서 이렇게 해서 꼭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쉽죠? 근데 주의할 게 나는 헬스 한 300, 500 친다 해가지고 이걸 손으로 잡고 그냥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풀립니다. 폼랭스는 일단 고압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고압으로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꽉 잠겨 있거나 아니면 안에 이렇게 공실링들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조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풀린다. 한 3대 800 정도 치면 이해 간다. 3대 800이면 몸키 한 자루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풀리고 나면 이 안에 이렇게 라면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 이거 웃기네. 선생님. 아, 나 참. 나 힘으로 하지 머리를 쓰셔야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시란 말이에요. 도구를 이렇게 콕 찌르면은 이 양반아, 이게,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앞에 주둥이도 빼야 돼요. 그냥 이렇게 툭툭 치면 나와요, 이게. 이렇게 라면 땅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조남이 메탈거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메탈거즈 그리고 또 뭐 무슨 이름 부릅니까? 메쉬필터라고 메쉬필터라고도 부르고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라면 땅이라고만 그냥 부르고 있어요. 쫄병스낵이랑 쫄병스낵 쫄병스낵 똑같습니다. 나 그렇게 생겼잖아. 자 이것들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얘만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근데 왜 막히냐? 왜 막히죠? 이게 왜 막히냐면요. 이게 제품 이게 막 물도 지나가고 약품도 지나가고 뭐 이렇게 물 사이에 있는 이런 오염물들 이물질들이 이 안에 껴서 이게 네. 막힐 수 있다. 뭐 물에 있는 미네랄이 될 수도 있고 철분이 될 수도 있고 약품에 의한 찌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매우 그렇게 보여진다. 매우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찌들다 보면은 이 구멍 사이사이들이 막혀서 포맨스가 정상적으로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구멍 그대로 얘를 이렇게 수평 딱 잡고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조립해주면 분해했던 역순으로 다시 조립을 해주면 되죠. 끝! 그 상태로 또 여기서 해차 한 3대 800 아닌 이상 몽키 두 자리를 꼭 쓰셔야 돼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로 물이 삐져나옵니다. 물이 새요. 고정을 잘해야 되니까 아무리 사람이 세도 몽키 연장으로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3대 800이야 몽키 두 자루 필수. 오케이 다시 꽉 조여주고 그 다음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이게 구멍이 잘못 들어갔다 치워요. 구멍이 잘못 들어가면 이걸 돌려도 얘가 잘 안 움직여요. 움직이네. 근데 약간 잘 안 움직이긴 하네. 근데 얘를 꽉 넣어주면은 그냥 딱 타이트하게 움직입니다. 그죠? 타이트하게 꽉 집어 넣어주면은 아까 처음에 뺐던 이 작은 구멍 이 고정핀을 다시 넣어주면 이 작은 되죠? 구멍이 딱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대로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면서 넣어주면은 끝! 끝! 메탈 거즈 하나만 바랐다고? 네. 뚫린 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메탈 거즈가 막힌 거기 때문에 요거만 교체를 하면은 그리고 되는 거죠? 이 녀석이죠? 얘 같은 경우에 다지 사용도 가능해요. 기존에 썼던 이 메탈 거즈를 재사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건 또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셨던 내용이긴 한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다 철분 제거제를 이용해서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많이 넣을까요? 이쯤? 아, 네. 그리고 이 메탈 거즈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과하게 양을 넣는데 메탈 거즈가 딱 잠길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넣었는데 이물질이 떠다니네요 안에. 보여? 네. 아 그러네.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리고 사실 이게 막힌 얼마큼 막히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렇게 5분, 10분, 15분 정도 흔들어주면은 다시 사용 가능하다 하신 분도 있고 그냥 마음 편히 넣어놓고 한두 시간 뒤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하루 정도 내버려 둔 사람들도 있더라고. 많이 떠다닌다. 엄청 떠다녀요. 이 바로 카메라에 잡힌지 모르겠는데 진짜 뭐 검정색깔 거뭇거뭇하게 막 떠다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녀석이 요즘 빅마우스라 그러죠. 네. 자 이 녀석은 이 주변에 그 얇은 핀이 없어요. 얇은 핀이 없고 큰 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살짝 넣어서 이게 무슨 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쏙 빠져요. 지렛대 네. 원리를 이용해서 빼면은 이렇게 빠진다는 거. 여기서부터는 따로 몽키 스프레드나 연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를 손으로 잡고 탁! 아이고 아이고 조심히 하셔야죠. 미안합니다. 아이 참 최소 3대 100 이상은 전부 다 뽑을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새 거를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 손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가 중요해요. 얘는 여기가 더 어려워요. 자 여기서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거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면은 요 머리통 안에 이 홈이 있거든요. 요 홈 그리고 요 녀석에 요 홈이 있죠. 요 앞에 뭔가 우리 K2 소총 보면은 조준할 때 막 그거? 그런 것처럼 여기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옆에 튀어나와 있어요. 아하하하. 이걸 잘 맞춰줘야 돼요. 이게 어렵더라고 나는. 그럼 뭐 그럼 오! 퍼펙트! 어? 대충 보고 했는데도 그냥. 자 그리고서 여기 구멍 있죠? 두 개 구멍. 네.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다시 결합해주시면 끝! 한번 싸볼까요? 네. 그대로 사용했던 걸 다시 넣어볼게요. 자, 좋아요. 아우. 아, 일단 눌러주세요. 아이고. 소리 진짜 나. 아, 이런 느낌? 아. 아, 시원시원하게 나와주네. 진짜 소리부터 엄청 시원하네. 소리부터 날려줘, 네. 소리부터. 이렇게 꼬덕꼬덕하게 붙어 있어야지. 아, 위스키 먹고 났을 때 소리가 나잖아요. 약간 소주 소리. 웃어? 그 표현이 맞네. 아니라니까. 야, 역시 전문가 선생님 비유 잘하신다. 내가 아까 소주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소주 위스키, 야. 딱딱 떨어지잖아. 딱딱. 그냥, 딱, 어? 딱. 아다리가 딱딱 맞잖아. 아, 네. 역시, 역시. 오케이, 좋습니다. 눌러주세요. 옆면으로 볼까요, 이번에는? 네. 물이 없어, 물이. 약품이 아, 약이 없어. 약간 안 담아서. 아, 하여튼 어렵지 않죠? 참 쉽죠? 아. 자, 그리고 언제마다 한 번씩 이렇게 폼렌스 필터를 갈아주면 되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때다 싶을 때 갈아주시면 됩니다. 소리가 이상할 때. 저건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게 세차장에서 나오는 물의 영향이 분명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세차장마다 물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는 약품마다 다를 수 있고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처음 사용할 때와 뭔가 달라졌다, 시원찮다 라고 생각하실 때 필터를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필터가 조금 덜 막히게끔 최소화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은 방금 이 폼렌스 같은 경우에 약품을 다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고서 그냥 사실 방금 이 상태로 그냥 이야 뭐랄까요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어디 뭐 박스에 넣어버리거나 트렁크에 넣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폼렌스를 다 사용하시면 이 통만 빼서 놓고 이 상태로 고압수를 그냥 쏴주면 돼요. 아, 이렇게 써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보다 약품이랑 깔끔하게 섞여가지고 세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응용을 하자면 카샴푸를 타놓고서 약품을 아무튼 프리워시를 먼저 할 거 아니에요. 프리워시가 끝나고 통 빼고 카샴푸에 거품을 낼 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은. 보다 그냥 일석이조더라고. 뭔가 세차장의 비용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고 세차장에 해줄 수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폼렌스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시필터만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도 굳이 아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폼렌스를 하나 샀어 근데 그게 지금 예전처럼 안 나와. 그래서 다시 하나 더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가 많이 잘 안 나와 있고 사진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좀 이해가 어려워서 이제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답변을 하기도 뭐해, 글로 쓰기도 이거를.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유튜브에도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 정도만 보시면 간단하죠, 생각보다. 폼렌스가 고장났다고 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한 번 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리해서 쓰면 언제든지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 이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상태가 똑같다면 그때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알람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새알람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이게 철저히 해서 뭐 저희가 직접 교체한 다음에 보내드려도 좋고 하나씩 너가 한다는 너가, 소리 아니었어? 너가 했다는 소리 아니었어? 너가 얘기를 했으니까 너가 해야지. 나 지금 여기 아파. 제가 할게요. 그래요. 그래요. 마음껏 보내주십시오. 사후 애프터 서비스는 철저히 확실해야지. 감독님이 책임진다고 하시니까.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메탈 거 좀 많이 사놔야겠다.